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학테랑 고수경입니다. 자, 이제 9월 평가원 시험 보느라 수고 많았고요. 자, 또할건 해야 되잖아. 지금이랑 또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험 자체는 뭐 크게 어렵지 않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못본 친구들 있잖아, 사실은. 네, 그 친구들은 잘 생각해보면 이제 처음부터 못풀 수도 있지만, 집에 가서 풀면 또 풀린단 말이죠. 그 얘기는 현장에서 내가 왜그 생각을 했을까? 아니면 현장에서 내가 그게 왜안 보였을까? 이런 것들을 여기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번. 다음은 일상에서 쓰는 어쩌고저쩌고 쭉 나오는데 뭐 기본 문항이니까 바로 갈게요. 자, 메테인 나왔고요. 질산암모늄 물에 녹였고 냉찜질 주머니 나왔습니다. 그죠? 첫 번째 메테인 CH4네. 자, 그러면 기억은 탄소화합물 맞아 안 맞아? 탄소화합물이라고 하는 것은 탄소를 가지고 있는 탄소랑 어떤 다른 X라는 원자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탄소를 포함한 화합물이야, 다시 말해서. 대안돼. 당연하지. 그죠? 예. 또는 이 말을 탄화수소야라고 해도 맞는 거겠죠? 네. 다음 두 번째, 기역의 연소 반응은, 연소는 대표적인 무슨 반응이죠? 발열 반응입니다. 다음 세 번째, 니은이라 할 때, 자, 뭐야, 물에 녹을 때 차갑게 만든다는 건 온도를 낮추는 거니까 흡열이죠? 주위로부터 열을 뭐 한다? 흡수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죠? 틀린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네. 다음 2번 갑시다. 다음 두 가지 물질에 대한 모형입니다. 첫 번째 은이죠. 자, 뭘 알려주고 싶어요? 금속 결합. 그죠? 여기는요. 다이아몬드는 탄소 원자끼리 만난 공유 결합이죠. 네. 자, 일단 동그라미의 기억은 양이온과 자유전자. 요거 자유전자 맞아? 그렇지. 자, 은은 금속의 대표 성질, 연성과 전성이 있죠. 그렇다. 다이아몬드를 구성하는 원자는 공유 결합으로 돼 있다. 비금속끼리 결합하는 거잖아. 탄소는 비금속이죠. 따라서 정답은 5번이네요. 자, 다음 문제 3번. 자, 3번에서 바로 이런 걸 나와서 좀 당할 수 있는데, 이런 건 기본 양적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쫄면 안 돼. 아무것도 아닌 거 항상. 자, 그러면 실린더에 AB3랑 C2라고 반응했을 때, 자, 반응식을 안 줬지만 생성물을 줬거든. 자, 써볼까요? AB3. 그 다음에 얘랑 C2랑 만나서 반응하는 거야. 그랬더니 생성물 A2C3에다가 B2가 생성된 거지. 그럼 기본적으로 개수를 맞춰야 되니까, 자, C가 두 개인데 C가 세 개면 최소 공배수로 맞추면 3, 2가 되겠고요. 그럼 A가 네 개니까 앞에다가 4를 쓰게 되면, 자, B 원자는 3, 4, 12, 12개니까 여기는 6개가 들어와야지. 그죠? 자, 계속 맞췄고요. 이때 질문이 뭐냐면 부피비를 꺼내는 건데 기체의 부피고 그림도 그려져 있어. 고체니까 얘는 볼 필요 없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7몰이 반응하면 6몰 나오는 거니까 7대 6이죠. 부피의 비는 7대 6. 만약에 이게, 자, 여기서 7대 8이 있었으면 좀더 걸려들 수도 있었겠네. 그지? 자, 정답은 전분해 오니까 7분의 6이죠. 답은 2번입니다. 됐죠? 다음 4번. 자, 구조가 직사형인 분자는 직선형인 분자랑 평면상의 분자는 모두 무극성이냐는 말도 안 되는 가설을 세웠고 결과적으로 가설을 옳지 않았어. 그치? 이때 여기에 타당한 거 찾는 거잖아. 그게 뭐예요? 자, 동그라미의 기억이라는 건 직선형이면서 극성인 걸 얘기하면 되죠. 예. 네. 직선형이 찾아야 되니까 이건 안 되고요. 이것도 안 되겠고. 됐어? 나머지 HCN은 전부 다 뭐야? 직선 맞고 극성이잖아. 그죠? 여기 들어가는 건 뭐예요? 평면 삼각형이면서 뭐 해야 돼? 극성이어야 돼요. 자, 여기서 BCS3는 무극성 문자잖아. 평면 삼각형, 대칭이거든. 자, 이거 뭐예요? 평면 삼각형. 극성, 무극성, 극성. 혹시 구조가 안 나오면 조금 곤란하죠? 네. 자, 암모니아는 평면 삼각형이 아니잖아. 뭐래, 이거는? 얘기해봐. 무슨 구조? 삼각뿔이죠. 그래서 이거는 또안 되는 겁니다. 정답은 요 놈이네요. 답은 4번이고요. 자, 다음 문제 5번. 첫 번째 페이지에서 문제가 되는 건 있어? 없었어. 그죠? 네. 다음은 어쩌고저쩌고 써 있고요. 자, 이거는 이제 맨날 물만 내다가 지치니까 드라이 아이스에 승화를 낸 겁니다. 자, 먼저 고체를 넣고요. 얘가 이제 승화해가지고 이 안에 고체와 기체가 동적 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때, 자, 뭐 그림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기억은 고체냐 기체냐인데, 자, 여기서 처음에 고체만 넣기 때문에 그잖아? 자, 기체는 점점점 뭐 해줘야 돼요? 점점점 증가해야 되고, 고체의 양은 점점점 줄어야지. 그래서 어느 순간 평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줄어들고 있네.
줄잖아. 이건 뭐겠어요? 당연히 고체가 되겠고 여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건 양이 안 바뀐다는 건 평형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그치? 자, 질문 갈까요? 자, 동글뱅이 기억은 고체 상태이다. 그렇지. 네, 고체다. T1에서는 자, T1은 평형 전이야. 그리고 고체가 줄고 있다는 건 아, 고체가 기체가 되는 반응이 이렇게 써도 이해가 되겠니? 썼을 때 정반응과 역반응이 있으면 정반응이 좀 더 빨랐다는 얘기죠. 고체가 기체가 되는 속도가 기체가 고체가 되는 것보다 빠르니까 이건 작아야지. 그죠? 자, 기체 상태의 CO2의 양은 T3랑 T4는 평형 상태이기 때문에 양적으로는 변화가 있으면 안 돼요. 따라서 이거는 맞는 보기네요. 정답은 기억과 디귿돼 있습니다. 다음 한 사람. 자, 첫 번째 페이지에서 실수가 일어난다 그랬는데 항상 실수가 꽤 일어나거든. 왜? 빨리 풀려고. 그냥 만약 실수한 사람 있으면 수능 현장에서는 그럼 안 돼.